Thank you.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작업은 핸들 교체 작업입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핸들은 D핸들이라고 하는 기본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칼에 비해서 조금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핸들이 약간 작다고 느끼셔서 제작할 때 좀 더 크게 제작해 줄 예정입니다. 제작될 핸들은 팔각 핸들로 제작되고요. 기본적인 많이 찾으시는 흑단 핸들보다는 조금은 독특한 보고테라는 나무를 사용해서 핸들 제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옵션은 백동 한 줄이 들어간 보고테 나무 팔각 핸들입니다. 이번 핸들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핸들 사이즈입니다.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D핸들 사이즈가 작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를 키우는 방향으로 핸들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핸들은 기존 사이즈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질 핸들을 한 치수 크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선택은 보고테 나무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테 나무로 사용하고 중간에 백동을 한줄 넣는 옵션을 제작하겠습니다. 이 핸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첫 번째는 핸들 사이즈, 기존보다는 조금 크게 만들어야 되는 핸들 사이즈고, 두 번째는 이 승배와 핸들의 균형, 결합했을 때 위아래 좌우가 흔들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균형.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금속띠가 들어가게 되면 단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용하면서 그다음에 계절이 지나면서 온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단차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단차를 최대한 잡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